슐랭 채널의 바텐더 빠사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바텐더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바텐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잘 먹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지만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주량이라고 했을 때 주량은 뭐 소주 한 잔? 정말 술을 못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생긴 거는 술을 소주 한 잔을 먹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술을 좀 잘 먹어야 바텐더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술을 잘 못 드시는데 바텐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좀 술을 평균 이상은 다 드시는 것 같습니다.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의 맛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맛은 다 봅니다. 뭐 위스키 테이스팅 하는 거 뭐 그리고 또 칵테일 테이스팅 하는 거 다 맛을 봅니다. 많이 맛을 보게 되면은 좀 취해요. 낮에 이렇게 뭐 행사 같은 데 갔을 때는 술 여러 종류를 맛보게 됐을 때 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뭐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보기도 하잖아요. 많이 맛을 보게 되면 좀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전에도 뭐 한 몇 번은 그랬던 적이 있긴 했는데 뭐 어떨 때는 취해가지고 뭐 마지막 고객님들이 귀가를 하시고 나서 앉아서 잠깐 술을 좀 깬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을 하고 아침에 집에 갔던 적도 있고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. 뭐 많이 바쁠 경우에는 가끔 감사하게도 술을 이제 사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술을 먹게 되면은 그날 일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중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.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텐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근데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는 맨날 술을 많이 맛을 봤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칵테일 쪽으로는 맛을 좀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맛을 보기도 했었는데 먹다가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맛을 조금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긴 했었거든요. 어떻게든 할 수는 있습니다. 뭐 술을 잘 못 마셔도 바텐더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산증인이 있잖아요. 질문에 대한 영상으로 특별히 제작을 해봤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